챕터 8의 메모리 관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뭐 하이어라키, 그다음에 뭐 피지컬 메모리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 메모리 관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표는 그 메모리의 그 계층 구조, 그래서 하이어라키를 이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하고 로지컬 어드레스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속 메모리 할당하고 그다음 분할 메모리 할당. 특히 그러니까 연속 메모리 할당은 그 픽스드 사이즈 파티션이 있고 variable 사이즈 파티션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각 메모리가 생기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에 메모리 하이어라키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보시면요. 일단 CPU 안에 예, 두 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지스터고요. 레지스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이제 L3 캐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L3 캐시는 지금 보면은 그 여기 지금 그 멀티코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그 L1, L2 캐시는 그 각각의 코어 안에 있는 거고요. 그 L3 캐시는 이 각각의 CPU가 이제 쉐어하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모리, 그냥 메모리라고 하면은 이 메인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램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게 얘기를 할때 우리가 추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메인 메모리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메모리로 디스크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핫디스크든 아니면 SSD든 간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이제 계속 커지죠. 그쵸? 예, 디스크가 당연히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속도는 느려지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도 감소합니다. 가격은 뭐 1바이트당 얼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 레지스터, 캐시,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세컨더리 메모리까지 예, 그런 순서대로 그 하이어라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CPU 안에 레지스터부터 보면요. 사용하는 용도는 이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데이터죠. 뭐 이건 다 공통된 겁니다. 모든 메모리는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코드하고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용량이 작다. 그래서 1킬로바이트 미만이고 속도는 이제 1나노세크 이하로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휘발성이라는 거는 이제 전원을 끄면은 그 데이터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전원을 꺼도 그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휘발성인 것은 여기 그 보조 기억 장치인 그 디스크밖에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나 SSD만 이제 전원을 우리가 차단을 하더라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 캐시나 뭐 램 같은 거는 다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1, L2 캐시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코어에 속해 있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L3 캐시는 우리가 멀티코어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캐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L1, L2 캐시는 언칩 캐시라고 그래갖고, 예, 언칩 캐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CPU 안에 예, 있는 거고요. L3 캐시는 언칩 캐시일 때도 있고, 예, 그 CPU 바깥에 나가 있는 off-chip 캐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예, L1, L2 그 언칩 캐시는 지금 킬로바이트 단위, 그래서 뭐 256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L3 캐시는 이제 공유하는 캐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크죠. 예. 그 다음에 타입은 그 SRAM. 예. 그 다음에 그 메인 메모리는 이제 타입을 보면 이제 DRAM입니다. 다이나믹 램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속도가 그만큼 느리죠. 예, 50나노세크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점점 고가에서 이렇게 가격이 싸집니다. 그 다음에 보조 기억장치, 아까 그 세컨더리 그 메모리 디바이스죠. 예, 이거는 SSD나 핫디스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때 먼저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디스크에 있죠. 디스크에 있는 것을 메모리로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거를 캐시에 갖다 놓고 다시 또 캐시에 갖다 놓은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CPU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는 그 데이터가 그 CPU, 그러니까 CPU 안에 레지스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예,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생겼는지 예,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물론 뭐 그 메모리 성능도 향상이 됐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CPU의 성능이 더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CPU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CPU에서 계산을 하고 이런 데에 시간이 더 이제 소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불러오거나 이런 그 메모리 액세스 쪽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CPU 성능도 뭐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메모리 성능도 별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발전을 하지만 CPU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고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더 빠른 메모리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메모리를 빠르게 못 하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캐시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CPU에서 요구하는 그 데이터나 또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캐시에 미리 옮겨놓는 거예요. 사용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스페이스하고 이제 타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좀 전에 액세스한 데이터는 뭐 그러니까 또 다시 액세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들었다면 그 주위 데이터가 그 주위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거를 미리 캐시에 갖다 놓는 거죠. 이건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off-chip 캐시, 그래서 이제 CPU 바깥에 캐시를 두기 시작했고 더 빠른 액세스를 위해서 아예 CPU 안에 그 on-chip 캐시를 두 개 됐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아예 그 on-chip 캐시로 그 따로따로 L1, L2 캐시라는 걸 안에다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면서 저장 장치도 더 필요하게 돼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SSD로 또 발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메모일수록 이제 고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훨씬 더 이제 빠른 액세스를 하지만 그만큼 더 비싸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용량은 작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메모리 하이어라키의 목적은 결국은 그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줄이려고 한 거예요. 예,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줄여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주로 그 어디서 시간이 이제 잡아먹는지를 체크해 봤더니 그 CPU의 계산 속도보다 오히려 메모리 액세스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세이브 하려고 우리가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리 하이어라키에서 코드하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먼저 이제 SSD에 이렇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예. 램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을 할 부분만 예측을 해서 여기 L3 캐시에 가져놓고. 근데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컨트롤 X,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라는 거죠. 복사해서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L1, L2 캐시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또 레지스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성공하는 이유. 네, 그래서 이 작은 캐시에다가 지금 당장 실행할 그 프로그램 코드하고 데이터를 일부분만 두는데도 이제 효과적이냐. 즉, 일부분만 두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했는데 캐시에 그 데이터가 없어서 다시 또 메모리에서부터 캐시로 가져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면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니냐. 중간에 괜히 캐시를 나가지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가 않은 게이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예, 로컬리티라는 게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액세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시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또 이제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그 로컬리티라는 것이 이 로컬하다는 게 이제 시간적인 그 로컬리스도 보는 거지만 공간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내가 여기를 액세스하고 있다면 좀 이따가는 여기를 액세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떨어진 스페이스를 볼 가능성보다는 주변에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요만큼을 우리가 캐시에다가 딱 이동을 시켜 놓으면 그만큼 빨리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모리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행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하고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는 곳이죠. 예, 그런데 CPU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갖다 놓은 그런 코드하고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메모리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 메모리는 이제 쉐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쉐어드 리소스니까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제 메모리를 공유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그 프로세스에 지나치게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메모리를 당연히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가 보호돼야 된다. 이 얘기는 좀 한참 전에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그 커널 스페이스를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뭐 그러니까 바이러스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메모리 스페이스 중에 이제 커널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들끼리 그 사용되는 메모리 그 부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그 유저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어떤 메모리를 잘못 건드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Virtual Memory라고 해가지고 그 디스크를 마치 그 어떤 램처럼 이렇게 가상 메모리로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메모리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를 하나의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효율성 증대라는 얘기는 이제 최대한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어떤 그 최소의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많은 메모리를 할당해 봐야 괜히 이게 공유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만 괜히 줄어들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랑 이 얘기는 공유 자원이란 얘기하고 이제 효율성 증대란 얘기는 뭐 사실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섹션 2의 메모리 어드레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의 종류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고요. 로지컬 어드레스 또는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제 그 램에 그러니까 매겨진 주소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의해서
고정된 메모리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램을 이렇게 사가지고 램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이렇게 쭉 그 주소가 매겨져 있습니다. 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는 이제 시스템에 그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그 피지컬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고 뭐 어디에다 라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로지컬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나 어쨌든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전부 로지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램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에 할당이 되고 이 부분이 프로세스 B에 할당이 되면 우리가 B에서는 여기가 0번지가 되는 거고요. A에서는 여기가 0번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0번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변수 n의 주소가 100번지라면은 이거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100이라는 얘기지 피지컬 어드레스는 어디에 할당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컴파일러 링커에서 매겨진 주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0번지부터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또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 피지컬 어드레스는 계속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로지컬 어드레스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사용자나 프로세스는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신경 쓰면서 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는 그 모든 어드레스는 다 그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적으로 로지컬 어드레스를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때 그거를 메모리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읽으려면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하드웨어죠. 그것을 우리가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MM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하는 일은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주면 그거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 CPU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CPU하고 CPU 패키지는 이제 다른 말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CPU 코어가 있고 그러니까 CPU 코어라고 하면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거고 여기 바깥에 이제 캐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MMU도 있는 거예요. 근데 캐시하고 MMU는 그냥 CPU 패키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AMD의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 프로세서들은 다 그 MMU를 CPU 패키지 안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CPU 패키지 바깥으로 나가는 어드레스는 뭡니까? 그게 로지컬 어드레스가 아니라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MMU를 통해서 이미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서 그 메모리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MMU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의해서 이제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CPU 패키지 안에 여기 MMU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지금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MMU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이라고 불러서 이 MMU에 의해서 이 8196이라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CPU 패키지 바깥으로 나가서 피지컬 어드레스 8196번을 지금 액세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move ax4라는 명령은 로지컬 어드레스 4번지 데이터를 이제 AX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을 뭐 액세스를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주의 깊게 보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지금 램이 있는 거고요.
램이 있는 거고 여기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건데 프로그램 A의 그 실행 파일은 이제 여기 메모리에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B의 실행 파일은 메모리에 여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콜 200 해가지고 200번지로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해라 라는 어떤 기계어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이 200번지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을 때 200번지이기 때문에 뭡니까? 200번지는 physical address가 아니고 logical addr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ogical address 200번 요 지금 여기 안쪽에는 이 그림에서 안쪽에는 logical address를 써놨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physical address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 프로세스마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모든 게 똑같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로지컬 어드레스 0번지가 실제로 지금 피지컬 어드레스 프로세스 A에 대해서는 8192번으로 매핑이 되고 프로세스 B에 대해서는 로지컬 어드레스 0번이 physical address 20480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매핑 테이블이 프로세스마다 따로 있다. 예, 이렇게 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인텔 CPU죠. 아주 오래된 CPU. 그 80386에서 CPU 패키지 안에 지금 MMU하고 그다음에 여기 CPU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이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피지컬 어드레스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 피지컬 어드레스 버스는 이미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ffective address 버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예. 예,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이 페이징 그런 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예, 프로그램을 다 그러니까 컴파일러에서 사용을 하는 뭐 어드레스라는 거는 전부 다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 뭐 C언어로 짜던 뭐로 짜던 간에 그 피지컬 어드레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나 그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다 0번지에서 시작되는 그런 로지컬 어드레스에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 유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메모리에 가지고 올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적절한 위치에 예,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그 로지컬 어드레스하고 피지컬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유저가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직접 알아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매핑 테이블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때에 네, CPU가 인지하는 이제 모든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주소는 다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그 MMU에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뭐 그래서 뭐 MLOC 함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받아서 그때 뭐 리턴 어드레스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 그 로지컬 어드레스고요. 그 다음에 스택 주소 역시 뭐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런을 하는 사용자는 유저는 다 예, 그때 다루는 주소는 전부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C 프로그램에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느냐 뭐 피지컬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느냐 그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그 실행을 할 때마다 그 변수 n이 여기 있죠. 예, 글로벌 베리어블 n이 있는데
그 N의 주소를 지금 프린트아웃 하잖아요. N의 주소를 프린트아웃 하는데 N의 주소가 바뀌질 않습니다. 실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실행을 할 때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가 사실 피지컬 어드레스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글로벌 베리어블 N에 그 어드레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피지컬 어드레스는 계속 다르겠지만 로지컬 어드레스는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주소는 즉 이 주소 연산자죠. 앰퍼센드인가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연에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턴 받는 어드레스는 전부 다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그 밖에 뭐 이 오른쪽에 얘기는 그 여기 ASLR이라고 해서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randomization.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커들의 그 메모리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활용을 하는 테크닉인데요. 이게 그래서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그래서 ASLR이라는 테크닉인데 주소 공간에서 이제 랜덤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요거랑 요거랑 힙 스페이스하고 스택 스페이스를 이렇게 랜덤하게 조금씩 다르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액세스 하더라도 이 힙 영역하고 스택 영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느 변수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ASLR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로지컬 어드레스 공간이 이 코드 스페이스하고 데이터 스페이스는 똑같은데 힙 스페이스하고 스택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로지컬 어드레스 자체가 랜덤화이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피지컬 어드레스는 어차피 어디 배정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가 랜덤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피지컬 메모리 관리 보겠습니다. 섹션 3에. 자,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뭐냐.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A, 뭐 프로세스 B, 프로세스 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될 때 이런 것들을 그 피지컬 메모리 어디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프로세스 A를 하고 여기다가 뭐 프로세스 C를 할당하고 이 부분에 프로세스 B를 할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할 것인가, 피지컬 메모리에. 예. 그 문제를 우리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영역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드하고 그다음에 variable, 그다음에 스택 영역. 그래서 여기 스택 영역에는 이제 뭐 그 로컬 베리어블들이 쌓이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동적 할당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 기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연속 메모리 할당이고요. 하나는 그 분할 메모리 할당인데,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러니까 연속 메모리 할당은 contiguous. 예,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이죠. 그다음에 분할 메모리는 당연히 non-contiguous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continuous가 아니고 contigu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거. 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진 거, 이런 거를 이제 contiguous니까 서로 붙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거를 이제 non-contigu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고, continuous는 당연히 이 왼쪽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마다 똑같이 할당하는. 그래서 이게 fixed size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는 좀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variable size로 가변 크기로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이제 같은 크기의 그러니까 고정 크기 메모리를 고정 크기의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 프로세스당 이제 하나의 파티션을 할당한다. 즉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에 똑같은 그 크기의 메모리 사이즈를 할당하는 것이 그 fixed size allocation이 되겠고요. 그거를 그 연속 메모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contiguous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variable size allocation의 경우에는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가변 크기의 파티션 즉 그 각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그 파티션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variable size partition 했는데 size란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variable partition 그다음에 fixed part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할 메모리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non-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의 경우에는 이것도 고정 크기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variable size allocation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그 여러 개의 그 메모리를 작은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메모리를 할당을 할 때 요렇게 예,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할당을 하는 기법을 페이징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이 그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그 variable size의 경우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세그먼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먼트 사이즈는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non contiguous 하니까 연속으로 그 메모리 상에서 연속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그먼트는 나름의 그 의미가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의 펑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가 되고 요거는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기법은 컨티규어스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있고 넌 컨티규어스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있고 각각은 픽스드 사이즈냐 아니면 variable 사이즈냐 이런 걸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분할 메모리 할당 그러니까 넌 컨티규어스 얼로케이션을 할 때도 이 각각에 할당하는 작은 것들 작은 조각들을 이제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것들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라고 부를 때는 그게 variable size인 거고 하나하나를 페이지라고 부를 때는 이제 그것은 fixed size가 되겠습니다. 먼저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즉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메모리 블록을 하나를 차지하게 되죠. 예, 그림에서 보듯이 B라는 프로세스는 이런 하나의 파티션을 차지하는데 이게 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A라는 프로세스도 여기 한 덩어리를 차지하는 거고 C라는 프로세스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차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A, B, C가 실제로 그 필요로 하는 사이즈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당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A번의 그 fixed size allocation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할당을 하는 메모리 사이즈는 모두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fixed size allocatio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이긴 한데 variable size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프로세스 A가 필요로 하는 그런 메모리 사이즈를 이렇게 variable하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할당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B에 지금 프로세스 B에 할당된 그 파티션 사이즈를 보면은 B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A번 그림에서 보면은 고정 크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A에 할당된 파티션의 크기랑 B에 할당된 파티션의 크기가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메모리 할당입니다. 그래서 non-contiguous한 메모리 할당이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에 이렇게 통으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 할당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segmentation을 기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조각 조각을 segment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segment라는 거는 뭐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프로그램 그 함수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프로세스에 지금 할당된 메모리 segment를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각각의 그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렇죠? 보면 여긴 굉장히 작고 여긴 좀 이렇게 큰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렇게 A라는 프로세스에 그 할당된 메모리 그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죠, 서로. 그러니까 피지컬 그 메모리 상에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 non-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징이라는 거는 페이지로 뭐 구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이 C가 있으니까 C로 할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C에 할당된 메모리를 보면은 여기 C1, 그다음에 여기 C2, 여기 C3, C4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할 메모리 할당인데 각각의 그 할당된 페이지를 보면은 사이즈가 다 똑같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떤 fixed size로 할당이 된 거고 각각을 페이지라고 합니다. Section 4의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tinuous memory allocation 보면요, 뭐 계속 뭐 그림으로도 설명을 했지만 프로세스 하나를 이제 하나의 연속된 그런 메모리 스페이스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전체 메모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그각 프로세스에는 이제 하나의 파티션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의 이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된 경우를 보면은 MS-DOS처럼 아주 옛날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을 하는 그럴 때에는 이제 전체 메모리를 할당하면 땡이니까요. 예, 그런 거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멀티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래밍 이런 상황일 때 멀티플 그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될때 픽스드 사이즈로 파티션하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IBM OS 뭐 360, MFT라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이제 메모리 전체를 N개의 파티션으로 구별, 그러니까 분할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이제 하나씩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파티션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 될거 아니에요. 모든 프로세스를 그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메모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할당을 한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그 새로 들어오는 프로세스는 일단 큐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variable size partition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그 연속 메모리 할당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IBM OS 뭐 360MVT라고 해가지고 variable number of task라고 써 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이즈 자체가 variable하기 때문에 할당되는 그 메모리 사이즈가 variable하니까 그 동시에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개수도 당연히 variable하겠죠. 그렇죠? 어떤 프로세스들이 뭐그 메모리를 작게 차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만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프로세스 수가 가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픽스드 사이즈 파티션과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그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큐에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다그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은 그래서 이때 그 IBM OS 뭐 360MVT나 이런 그 MFT 즉 fixed number of task 이런 시절에는 그 virtual memory technique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왜 이게 큐에서 대기를 하느냐? 큐에서 대기를 하지 말고 그냥 디스크에서 virtual memory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이제 virtual memory technique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IBM 360의 그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보면요. 그러니까 위에 게 지금 고정 크기고 밑에 게 이제 variable size allocation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정 크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의 개수가 제한되죠. 어떤 fixed number로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가 user space고 아니 여기가 지금 그거죠. kernel space죠. 그리고 여기가 user space죠. 그럴 때 이제 파티션을 N개로 이렇게 고정되게 나누고 이 파티션 사이즈는 모두 똑같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때 이제 프로세스 1은 여기 할당하고 뭐 프로세스 2는 여기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거죠.
variable size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파티션의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region이라고 말을 쓴 거는 이 IBM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region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것뿐이고요. 예, 그냥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파티션이라고 부르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agmentation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fragmentation이 뭐냐면은 조각 메모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조각이라서 이게 어떤 메모 어떤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메모리들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fragmentation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그 할당을 할 수 없는 그 작은 조각 메모리를 우리가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ragmentation은 internal fragmentation하고 external fragmentation으로 나눠지는데요. internal fragmentation은 그러니까 할당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에 예. 그러니까 그 fixed number of task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fixed size로 할당을 할 경우에 fixed size로 할당할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 1에 요만큼 할당을 하고 뭐 프로세스 2에 이만큼 할당을 하면,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요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파티션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파티션 요거를 고정된 픽스드 사이즈로 할당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할당된 메모리 내부에서 이미 할당이 됐는데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거는 이제 할당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션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external fragmentation은 뭐냐면 할당된 메모리들 사이에 예, 사용할 수 없는 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variable size로 우리가 그 파티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뭐 파티션을 할당을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이제 리턴 되잖아요. 반환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저히 어떤 그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홀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은 그러니까 variable size로 우리가 예, 할당을 했을 때의 얘기고, 이 internal fragmentation의 경우에는 fixed size로 우리가 할당을 할 경우에 이미 할당이 되긴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 많은 스페이스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예, internal fragmentation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가 이제 그 memory allocation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보면은 CPU 안에 예,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요. 세 개의 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base register하고 limit register, 그다음에 address register가 있어서. 뭐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이제 현재 액세스하는 그 메모리의 로지컬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베이스 레지스터는 현재 CPU에 그 할당된 그 피지컬 메모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그 프로세스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할당된 그 피지컬 메모리의 그 시작 주소가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고요. 어쨌든 그 베이스 레지스터에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피지컬 메모리 그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limit register는 그 프로세스에 할당된 그 메모리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CPU 패키지 안에 CPU 칩 안에 MM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logical address를 physical address로 translation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operating system은 뭘 하냐면은 이 프로세스별로 이제 프로세스별로 이게 할당이 돼야 되겠죠. 프로세스별로 이 베이스 레지스터 값하고 리밋 레지스터 값 네, 요것들을 이제 할당을 해줘가지고 CPU 안에 네, 그게 저장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그게 저장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메모리 영역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어있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새로 실행을 할 그 프로세스의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을 그러니까 프로세서에게 그거를 할당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 얘기는 이제 좀 전에 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해가지고 실행시킬 때마다 이 할당된 피지컬 메모리에 그 시작 어드레스를 이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를 리밋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PU에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어서 1000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프로세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시작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시작 주소가 1000이라는 얘기고요. 리미트 레지스터가 800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게 800바이트라는 얘기죠.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 사이즈가 800바이트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소 레지스터는 지금 뭐 이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요게 있는 거니까 move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있고 300번지에 있는 거를 AX 레지스터에 옮겨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 300번지가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300번지는 지금 이건 뭐예요? 그 CPU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값이 이제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이 300이 800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범위라는 거는 지금 리밋 레지스터 값 800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 값은 지금 300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액세스를 하는 게 다른 프로세스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거는 오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에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류에 해당하는 어떤 커널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300이 그 800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도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로스컬 어드레스 300이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예, 이 값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MMU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MU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드레스 기본적으로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 지금 내가 받은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실제로 액세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밖이라고 여기 빨갛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예, 이게 어떤 우리가 부르는 어떤 CPU 패키지 또는 뭐 CPU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U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만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것만 CPU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PU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바깥으로 나가지만 CPU 패키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뭐예요? 피지컬 어드레스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의 장단점인데요. 당연히 장점은 뭐 간단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단순해진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 하나로 그냥 할당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메모리 자체가 피지컬 메모리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해야 될 정보량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피지컬 메모리에 그 처음 시작 주소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만 알면 되니까요. 뭐 단점은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 작은 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합쳐가지고 충분히 프로세스에 할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Contiguous memory allocation의 경우 이제 덩어리로 크게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 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 그 압축 기법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빈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예, compaction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기법을 써가지고 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홀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contiguous memory allocation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홀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이라는 거는 그 fragmentation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홀이라는 건 그냥 뭐냐면 그 메모리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그 공간을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하고 프래그멘테이션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예, 그거는 다른 말이에요. 홀은 그냥 비어있는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얼로케이션 리스트를 유지를 해서
지금 뭐 어디에 할당이 되어 있고 얼만큼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티션이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제 요청을 할 때 그 리퀘스트가 오면은 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즉 비어있는 그 홀이라는 건 이제 메모리에 비어있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찾다가 일단은 최초로 발견한 거 그냥 찾다가 아 충분한 스페이스다 이 프로세스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홀을 그냥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first fit 그러니까 첫 번째 발견된 거를 할당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first fit a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할당 속도는 빠른데 아무래도 fragment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best f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 리스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요청하는 크기를 수용하는 그 홀 중에 가장 작은 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홀은 그냥 나중에 오는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worst fit이라는 건 뭐냐면 홀 리스트를 검색을 해서 요청 크기를 수용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홀을 선택을 하는 거죠. worst fit은 이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홀 선택 알고리즘을 보면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홀이 지금 여기 1, 2, 3, 4 그렇죠? 예, 이만큼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 메모리 사이즈가 이만큼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여기 홀 1은 지금 핏하지가 못하고요. 예, 홀 2는 지금 서치를 했을 때 홀 2는 충분한 그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홀 2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first fit 알고리즘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 뒤진 다음에 보면은 홀 2보다는 홀 3가 좀 더 사이즈가 작은 편이죠. 그러면서 이 요청한 메모리를 이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 홀 3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best fit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거를 찾아서 배정하는 게 지금 worst fit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섹션 5의 Segmentation Memory Management 보겠습니다. 자, 세그먼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힙 세그먼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세그먼트가 뭐 그냥 오브젝트 하나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그먼트는 일단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힙 세그먼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만 세그먼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를 이제 논리 세그먼트로 그러니까 로지컬한 세그먼트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세그먼트를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따로따로 저장을 하는 기법. 이런 기법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뭐 이것만 따지면은 뭐 그냥 네 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오브젝트도 이제 하나의 세그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논리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각각이 이제 피지컬한 그 메모리의 그 세그먼트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제 논리 세그먼트로 나누는 과정은 컴파일러하고 링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익스터널 그러니까 프래그먼테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할당을 했다가 그 공간을 뺏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할당이 되지 않은 공간 중에 너무 작아서 어떤 세그먼트에도 이제 할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할당이 되지 않는 공간인데 그건 너무 조각이 작아가지고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external fragmentation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각 그 세그먼트들이 어떻게 피지컬 메모리에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세그먼트 테이블이 이제 시스템 전체에 이제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해가지고 그게 어디에 메모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지컬 세그먼트하고 피지컬 세그먼트의 매핑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세그먼트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그먼트 번호고, 그다음에 왼쪽 컬럼에는 이제 세그먼트의 크기, 그래서 리밋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세그먼트 시작하는 그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베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프로세스 1의 코드 세그먼트는 지금 2번 세그먼트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것이 지금 요 베이스를 따라가면은 이제 여기 피지컬 메모리의 그 주소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할당이 되지 않은 어떤 거 그 메모리의 공간을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홀이 요만큼 있고, 이렇게 홀이 이런 식으로 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각각을 이제 세그먼트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2의 코드 세그먼트고, 요거는 프로세스 1의 힙 세그먼트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은 이게 뭐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MMU에, 그러니까 그 CPU 패키지 안에 이제 들어와 있죠. 안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에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액세스를 하느라고 계속 메모리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CPU에 가깝게 갖다 놓는 겁니다. CPU에 가깝게 갖다 놓으면은 이제 제약 조건은 뭐냐면 사이즈가 이제 작아져야 되는 거고, 대신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건 마치 캐시가 속도가 빠른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보면요.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논리 주소, 예. 그러니까 로지컬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오프셋. 그래서 그러니까 세그먼트 번호가 있으면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이제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프셋이 되겠습니다. 오프셋은 이제 어떤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오프셋이죠. 그 다음에 CPU에는 이제 그 어떤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세그먼트 테이블, 그러니까 베이스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이제 뭐 리밋 그 레지스터가 있어서 세그먼트의 사이즈를 알려주고, 베이스는 이제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알려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MMU 장치가 하는 거는 이제 translation이죠. 네, 그래서 logical address를 physical address로 translation 하고, 근데 이제 translation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제 남의 프로그램 건드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세그먼트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체크해 주는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translation, 즉 address translation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segment table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것의 일부분이 이제 그 MMU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세그먼트 테이블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너무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세그먼트 테이블의 일부를 우리가 따로 떼어 가지고 이제 그 MMU 안으로 불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에는 이제 그 뭐 포맷, 그 투 컬럼 포맷을 드렸습니다만, 그 베이스 어드레스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크기 정보,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는, 예. 그 다음에 요건 베이스죠. 예. 예, 요것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적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세그먼테이션 이 방법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면은 세그먼트를 할당해야 될 거고, 프로세스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소멸하면은 당연히 그 리소스를 반환하도록, 메모리에서 스페이스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 테이블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죠. 예. 우리가 할당을 했다가 또 뺐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이제 CPU 레지스터에 적절한 값을 로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 코드들이 다 그걸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컴파일러나 링커 같은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링킹 했을 때 그거를 각각 세그먼트별로 뭐 구별을 해가지고 세그먼트별로 구성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에 이제 할당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로컬 베리어블 같은 거는 이제 스택에다가 할당을 해놓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세그먼트를 구별해 놓는 일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러하고 링커가. 로더라는 거는 이제 로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행될 때그 피지컬 메모리에 그 세그먼트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거를 이제 로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뭐 이그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곳에서는 이 세그먼트 테이블을 그냥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지금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쨌든 세그먼트 테이블은 그 CPU 패키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CPU에서 어떤 뭐 메모리의 어떤 일부분을 뭐 읽는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이 로지컬 어드레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 로지컬 어드레스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 번호하고 그 옵셋이 있다라는 거죠. 이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논리 주서의 그 로지컬 어드레스의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세그먼트 번호고 하나는 옵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번호가 있으니까 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세그먼트에서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거는 옵셋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을 지금 읽는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MMU에서, 즉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하는 것은 이 옵셋이 리미트보다 크냐를 체크해서, 옵셋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할당된 메모리 바깥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 세그먼트 바깥을 읽는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시스템 오류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고, 만약에 옵셋이 리밋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은 할당된 세그먼트의 그 안쪽을 이제 읽는다는 얘기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옵셋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요 베이스 어드레스, 그쵸? 베이스에 해당하는 시작 주소, 예, 그거를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그걸 더한다라는 거죠. 이건 더하기의 의미입니다. 예, 더해서 그 다음에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메모리의 일부분을 여기를 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징 기법과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도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건 뭐예요? 홀이 너무 작은 거죠. 그렇죠? 예, 홀이 너무 작아서 다른 세그먼트에 할당할 정도로 이제 큰 홀이 없고, 그러니까 홀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어떤 메모리의 스페이스는 있는데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에 우리가 할당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했고요. 이 세그먼트 기법에서는 그 인터널 세그멘테이션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당은 다 필요해서 할당을 한 거기 때문에, 즉 세그먼트 사이즈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세그먼트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할당을 하니까 그 인터널한, 즉 할당을 했는데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